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소개해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종목 듬뿍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 릴레이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보시다가 내가 저 종목 궁금하다. 내가 저거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시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두 분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매주 금요일에는 OBYB의 대결 함께 해주시는 베테랑 전문가와 신예 전문가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재미있는 종목 소개, 또 아주 영향가 있는 종목들 가져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바로 저희 스타트 해봐야 되겠죠. 우리 베테랑 전문가,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넘버원 종목은 뭘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종목을 쫙 리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실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고 갈까요? 죄송합니다. 예, 보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깜빡했네요. 자, 저희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가끔 저도 실수를 합니다. 자,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해야겠죠. 차용주 소장님의 픽, 아까 살짝 공개해 주셨지만 KB금융과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이마트, 현대차 이렇게 다섯 가지 가지고 오셨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픽은 SNK폴리텍, 필옵틱스, KM, 금호석유, 연우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제가 종목을 빨리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바로 차용주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자, 차용주 소장님은 오늘 약간 대형주 위주로 역시 많이 가지고 오셨고 김상훈 대표는 또 중소형주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도 이렇게 쏙쏙 가지고 오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빨리빨리 시작해볼까요? 차용주 소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KB금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에 대한 얘기하는 총재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KB금융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 보험주를 가장 먼저 들고 그다음 다음에 은행주, 증권주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보시긴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험주들도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보험사 같은 경우 일단 도식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쿠팡 사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대체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손실 부분들도 좀 보험사들이 떠안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작년에 보험료를 못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보험사들의 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상승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비용을 대폭 줄여놨습니다. 은행들이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은행 이용이 불편할 정도로 점포수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줄여놓고 이번에도 보니까 은행들이 IT 관련 인원들을 대거 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점 영업보다는 전반적인 그 비은행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게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KB금융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이런 차제 지금 현재 PR 기준으로 PR 기준으로 5배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또 했죠. 이런 상황에서 금융주 중에서 역시 탑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을 함께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고독한 여우님께서 유튜브에 댓글로 호수 앵커님 실수, 지수가 좋아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라고 예, 속마음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수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상승 출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0.02%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0.42% 상승하면서 2만 9천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홍콩 항셍지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또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0.75% 여전히 3,310선에서 코스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SNK 폴리텍과 나왔습니다. SNK 폴리텍이요? 네. SNK 폴리텍을 이제 OLED 시장 관련해 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일단 휴대폰 및 OLED 제품에 그 충격 흡수용 폴리우레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LCD 시장은 일단 10년간 한 역상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OLED 시장은 계속 10년간 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 OLED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침투율이 이번에 20년 때는 이제 35%에서 21년에는 43%로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지금 애플 측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OLED를 채택할 가능성을 좀 높이면서 계속 시장이 조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5월에 이제 디스플레이 수출 관련해가지고 OLED 수출이 조금 호조를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한 40% 정도, 그 OLED가 60% 정도를 전년 대비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좀 보여주냐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수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OLED TV의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진출을 안 하겠다라고 예전에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그 시장 진입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0초 남았습니다. 22년에는 이제 아이패드 출시했을 때 이제 OLED가 탑재되어서 출시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요 사용량이 이제 스마트폰 3, 4배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좋을 예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SNK 폴리텍을 처음으로 김상훈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OLED 관련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요. 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관심 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쵸.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가들이 이제 코멘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13조까지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3분기가 이제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비메모리 물량 부분에 이제 물량들이 이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휴대폰 그 출하량이 줄어들 정도로 현재 지금 물량이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지금 판매가를 인상할 것이다. 2분기에 이제 협상이 마무리됐고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되는 게 3분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판매가를 인상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성수기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라면 실적은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들 보이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 결국 3,300선을 넘기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셨는데요. 네. 결국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하이닉스가 드라마틱하게 하루에 7, 8%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진 넘었습니다.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바닥권에서 조금 꿈틀댈 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최근에 조금씩 시세를 주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차영조 소장님이 두 번째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을 바로 갈까요? 뭐죠? 네, 필옵틱스요. 네, 필옵틱스도 이제 OLED 관련해 가지고 SNK 폴리텍 이후에 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좋습니다. OLED 및 2차 전지용 레이저 응용 장비를 좀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에는 이제 555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년에는 1,800억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10분기만의 흑자 전환으로서 조금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OLED 시장은 앞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OLED의 진출에 있어서 네. 그런 필옵틱스나 뭐 SNK 폴리텍 같은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 에너지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회사인데 삼성 SDI에 이미 배터리 장비를 납품을 한 이력이 있어요. 300억 정도 가량의 수주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SDI가 헝가리 공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DI가 지금 이제 바닷권에서도 오르고 있고 헝가리 네. 공장에 대한 수혜도 필옵티스가 필 에너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반도체 시장을 진출한다고 이제 대표이사가 올해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시장, 뭐 반도체 시장, 2차 전지 시장,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각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인데 그런 섹터에 진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OLED 관련 종목 필옵틱스를 김상훈 대표는 가지고 오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 볼까요? 차영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호텔 신라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시연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세를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역시 시장은 순환매가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당장은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뭐 어떻게 시장의 기조를 바꿀 만한 그러한 요소로까지는 아직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또 엊그제 실적이 나왔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2분기에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면세점이라든지 일단 호텔 쪽에 있어서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잘 견딜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따이공에 대한 것들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좀 지급해왔던 비용들이 대폭 감소됐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다양한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비용을 줄여놨습니다. 인천공항이라든지 창인공항에 대해서 임대료를 대폭 낮춰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백신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당장 올 추석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면세점을 이용하고 여행을 나설 계획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면 다양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좋습니다. 조정기의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까지 차영규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 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뭐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오히려 호텔 신라 지금 눌렸을 때 담는 찬스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김상훈 대표의 종목으로 이어갈 텐데 이번에는 KM이죠. KM을 근데 5959님이 마스크 대장주였는데라고 하면서 네. 이거 봐야 되나라고 궁금증을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김상훈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KM 맞습니다. 마스크 대장주였는데 일단 반도체 클린룸 소모품이랑 마스크 제조 판매를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이스라엘이 일단 백신 접종률 1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7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좀 재착용을 했거든요. 의무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산책이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공시를 했는데 요게 앞으로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백신을 맞은 국가도 이렇게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점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그런 동향을 봤을 때 네.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만 원대에서 좀 잡아보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M은 이제 지금 바닥권 만 원대에서 한번 잡아보고 앞으로 동향을 좀 보면서 만 원대의 지지를 좀 깨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리고 만 원대 이상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도 어닝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성장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KM까지 김상훈 대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영조 소장님은 이 코로나 변이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호텔 신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김상훈 대표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마스크를 좀 쓰고 있는 그런 동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뭐 이게 퍼지는 것보다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도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또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투자의 방법도 각각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참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하다,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그 내용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 참고를 하셔서 시청하시면서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이번에 이마트인데, 네. 자, 이마트에 대한 또 질문이 유튜브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자유님께서 이마트를 이미 가지고 계시대요. 네. 16만 9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고, 목표 가격, 한 매도가를 18만 3,500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요거는 괜찮은지, 뭐, 이베이 이슈가 있긴 있는데, 요런 거나 엮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이베이 이슈가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이제 단독 인수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이마트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쓱닷컴과 이제 합병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점유율이 지금 이제 국내 2위로 올라섰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이제 3위로 밀려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쿠팡이 약 40여만 명이 회원 탈퇴했다 뭐 이런 인증도 지금 올렸다 네. 뭐 이런 뭐 얘기가 들릴 정도로 쿠팡에 관련된 악재들이 있죠. 그러면 반사이익을 겪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4%대인 11번가가 있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1위인 네이버와 2위인 이제 이마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효과가 높은 점유율이 높은 쪽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겠는데 네이버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옥션과 뭐 여러 가지로 쿠팡이 아니라 이마트는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쓱닷컴과 뭐 옥션과 뭐 G마켓 뭐 이런 것들과 나눠져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다소 조금 영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통합적인 점유율을 이제 높여가려는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돌발 악재가 있죠. 구단주 악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준 회장에 대한 어떤 뭐 실언적인 발언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마트가 일단 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단독으로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뭐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부호를 가지고 계신 차영조 소장님의 의견이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 뭐죠? 네, 금호석유 가져왔습니다. 금호석유요? 네. 일단 금호석유가 이제 합성고무나 라테스 등의 이제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화학 업종 자체가 이제 투심이 약화돼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금호석유나 이제 다른 화학 업종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닝에 비해서. 그리고 MB 라텍스 세계 시장의 30%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정도 되고 있는데 대만에서 이제 난텍스라는 그 같은 그런 결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대만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어제 기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난텍스라는 그 회사 어닝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 측면에서 뭐 7, 8배 정도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총은 한 3, 4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니트릴 장갑 수요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어지게 되면서 네.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 니트릴 장갑도 다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수요도 사실 괜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그 상승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에폭시나 뭐 합성수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되게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금호 리조트를 100%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금호석유를 김상훈 대표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뭔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극복될 수 있을 때도 역시 해칭할 수 있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차용조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현대차를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현대차를 좀 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 나온 뉴스가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돼서 다시 정상 조업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기조를 흔들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자동차라는 게 이제 선호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기간에 바뀌게 될 물량들은 아니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자동차 모델을 보고 사지 자동차 가격을 보고 산다라든지 성능을 보고 물론 성능도 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단에 있어서의 가장 모델을 선호하는 게 가장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미국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조업이 정상화된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순환매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밀리지 않는 모양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다시 한번 리바운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차용조 소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피오레님이 유튜브에서 현대차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역시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판매가 뭐 미국뿐만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쪽에서도 네. 일본 차를 제치고 우리 현대차가 판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고무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연우 가져왔습니다. 네, 연우요? 네, 연우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화장품 용기 회사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퍼질 거라는 우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우가 이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9%, 영업이익이 95%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런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경우에 호텔신라처럼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 화장품 시장이나 국내 업황이 계속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파 회복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연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좀 차트상으로 좀 보게 됐을 때 그 26,000원 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데드크로스를 그리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여기 부분에서 26,000원 지지가 있는 부근에서 조금씩 매수를 들어가고 만약에 이걸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잠깐 손절을 하게 되면서 좀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우를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연우까지 차트 보면서 설명까지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수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10가지 종목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